박채연 시작하겠습니다. Heavy. Heavy. 무슨 시죠? 그렇죠. 기다려. 계속해서. To the ground. To the ground. To the ground는 땅바닥으로란 뜻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라는 질문이고 영어로 어디가 뭐였더라? 왜는 언제죠? 어디는 뭐예요? Where?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이래죠. Where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계속해서 1쪽 3쪽에 이름 써. 그렇죠? 뭐라고요? Being a bad boy. Okay. Being a bad boy가 bad boy 되는 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bad boy 되는 것 다시 말해 그거 배트보이 되는 거 그거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란 말이 있다 치자. 그치? 그러면 그것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것 이라고 바꿔 쓸 수 있어. 이렇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써도 된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렇지. 근데 더를 넣으면 그 야구 시합들에서고요. 그냥 at baseball games 하면 돼요. At baseball games. 오케이. 뭐라고요? At baseball games.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야구 시합에서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서 야구 시합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영어로는 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job 해도 되고 work 해도 돼 됐습니까? 근데 job은 하다시의 뜻을 안 갖고 있어. 그 말은 job은 일하다는 뜻이 없어. 하지만 work는 일하다라는 하다시로도 쓰여. job. base. base. 자, 이게 기초란 뜻도 있고 야구의 base란 뜻도 있는데 문장 속에 우리 이제 다음 과정이 읽기 연습인 거 알죠? 그럼 읽기 연습할 때 애들이 베이스라는 게 그냥 베이스만 떨렁이는 게 아니고 뭐 문장 속에 베이스가 나오겠지. 그러면 베이스 그 문장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장 속에 베이스가 기초란 뜻인지 야구의 베이스란 뜻으로 사용되는지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생각해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뭐라고요? Crowd. 됐습니까? Crowd. 잘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꼭 알아야 돼. Had to. 뭐라고요? Had to. 이런 거 별표 딱 해놔야 되는 거야, 재현이. Had to. 자, Had to는 뜻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란 뜻이죠. 그러면 지금 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겠네. 그렇잖아. 지금 뭐 해야만 한다란 뜻은 뭐냐면 Have to야. 왜냐하면 얘가 원래 모습이 얘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는 뭔데? Have to인데, 자 have는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형태고 to가 숨어 있는 형태인데 이 속에 뭐가 숨으면 did가 숨으면 have 속에 did가 쏙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진다? Had.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해야만 한다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됐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뭐 did가 숨어있다라는 설명을 했으니까 나중에 뭐 묻는 문장하고 이럴 때는 다시 튀어나오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fill up. Very good. Fill up. Fill up 할 때 fill은 그럼 무슨 시? 얘 뜻이 채우다라며. 그럼 무슨 시 fill은? 하다시죠. 그러면 fill은 뭐가 숨어있을 때 형태고 to가 숨어있을 때 형태고 그 다음에 fill 속에 뭐가 숨으면 does가 숨을 때도 있습니다. He, she, it이 fill 채운다. 어떤 남자 한 명이 채운다. 어떤 여자 한 명이 채운다. 어떤 것이 채운다. 이런 게 he, she, it이 채운다 할 때는 요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fill 속에 did가 들어갈 때도 있겠죠. 과거에 채웠었다 할 때는 fill이 뭐가 된다? filled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채웠었다가 되는 거야 이건. 오케이 계속해서 carry 그렇죠. carry 무슨 시? 하다 시. 그러니까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carry 그 다음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carries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carri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쓰일 수도 있지만 문장에 실제로 사용될 때는 does가 들어가 있거나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쓰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clean. 자 clean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요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어떤 시죠? 어떤 방? 깨끗한 방. 근데 요런 뜻으로 쓰일 때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될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의 뜻인데 앞으로 채연이가 읽기 연습에서 만나게 될 클린이 깨끗한이라는 어떤 시로 쓰였는지 청소하다라는 하다 시로 쓰였는지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all. fall. fall도 뜻이 많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 그리고 하다 시입니다. 떨어지다라는 뜻일 땐 그래서 fall은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falls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fell이라고 했어요. fell fell은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과거형 계속해서 work. work 자 work는 이렇게 무슨 시로도 쓰이고 하다 시로도 쓰이고 이름 시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문장 속에서 work가 이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work. 그 다음 Wednesday. Wednesday. 자 채연이 아직 스펠링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익혀야 돼요. Wednesday. 계속해서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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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렇지 뭐라고요? Be a bad boy. Be a bad boy. Be a bad boy. 자, be 동사 하다시라고 했죠? 여기다가 ing 붙일 수 있고 붙이면 bad boy 되는 것 또는 bad boy가 되는 중인 하다시에 ing 붙이면 하는 것 하는 중인 둘 중에 하나다. ground. ground. ground도 뜻이 많죠? 그렇죠. 그럼 문장 속에서 실제 이제 문장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문장에서 무슨 뜻일지. baseball baseball carried carried okay carry 속에 뭐 들어갔다 did carried 40 자 40 조심해야 될 건 4 14 4는 4 14는 14이야 어쨌든 다 U가 있는데 얘만 U가 없어 4랑 관련된 단어인데 자 이런 거 별표하면 되겠지? Every. Every. 뭐라고요? 그럼 every day 하면 뭐야? Every day. 날마다 매일이야 매일 그래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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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이 뭐라고요? Every day. S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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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onday. Monday.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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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 뭐라고요? Hard. Hard. 이런 거 별표에 놔야 돼. Hard. 자, hard도 보다시피 서로 상관없는 뜻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실제 문장에서 힘든인지 딱딱한인지 열심인지 심하게인지 무슨 뜻인지 추측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안녕하세요. 그렇지, 뭐라고요? Hard work, hard work. 오케이, 계속해서. Water bottle. Water bottle. 이렇게 집는 거야, 집다. Pick up. Pick up. Pick up. Cheer. Cheer. 그래서 cheerleader 들어봤어? Cheerleader. Cheer 환호하게 만드는 사람. Cheerleader. Cheer. Bat boy. Bat boy. 맞습니까? Bat boy. Hit. 무슨 씨? 예. Hit. Crack. Crack.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채연아, 네가 네 학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생님 숙제를 낼 수밖에 없어.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 주세요. 꼭 소리 내면서 쓰기 진짜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좀 그냥 할 때보다 낫지 않아? 그렇죠. 꼭 그렇게 하세요. 수고했습니다.